얘들아, 조심해. 네버랜드에는 해적 쿠쿠 선장이 있어. 뭐? 해적이라고? 이야, 난 정말 해적을 만나보고 싶었어. 곧 만날 거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때 대포가 펑펑 소리를 내더니 피터팬을 향해 날아왔어. 오랜만이다, 피터팬. 어서 쏴라! 저 녀석 때문에 내 한쪽 팔이 악어의 먹이가 되었잖아. 저 녀석도 악어 먹이로 주자고! 네, 선장님! 후쿠 선장과 해적들이 대포를 계속 쏘아대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웬디와 동생들도 헤어지게 되었고. 웬디, 걱정 마. 동생들은 잘 있을 거야. 동생들을 찾으러 가자. 웬디를 언제 봤다고. 나만 두고 웬디를 챙기다니. 피터팬이 웬디만 걱정하자 팅커벨은 단단히 화가 났어. 어디 혼 좀 내봐라. 팅커벨은 아이들이 있는 꿈의 집으로 혼자 날아갔어. 얘들아, 이제 곧 무서운 독수리가 날아오니까 조심해. 이 화살로 독수리를 잡도록 해. 독수리라고? 내가 잡을래! 나도! 팅커벨의 말을 믿은 아이들은 하늘을 날아오는 웬디가 독수리인 줄 알고 화살로 쏘아버렸어. 뒤따라오던 피터팬이 정신을 잃은 웬디를 안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지. 모두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우리를 공격하는 독수리인 줄 알고. 뭐? 팅커벨이 그랬어. 이 화살로 독수리를 잡으라고. 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 팅커벨의 말을 듣고 피터팬은 더욱 화가 났어. 너 때문에 웬디가 죽었어. 이제 넌 꼴도 보기 싫어. 피터팬의 무서운 목소리에 팅커벨은 울면서 숲속으로 날아갔단다. 그때 웬디가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났어. 웬디, 괜찮니? 누나! 무슨 일이지? 형, 이거 봐! 도토리 목걸이에 화살이 맞았나 봐! 만세! 누나가 살아났어! 피터팬과 아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 아이들은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 곳곳을 구경했어. 우와, 진짜 인어들이야! 정말 아름다워! 아, 네버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 모두들 정신없이 인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지? 어서 가보자! 피터팬과 아이들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인디언 소녀가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었어. 그 아래에는 악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지.